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바로 오늘은 콘스네이크인데요. 자, 제가 사실 콘스네이크, 그러니까 뱀 종류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데, 우선은 이 콘스네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가지 종류, 몇 콘스네이크 모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콘스네이크를 제가 왜 지금 들여왔냐면,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귀엽고 이쁘기도 하고, 우선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콘스네이크를 거부감 없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베이비고요, 새끼예요. 근데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짠, 귀엽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여기 핑키라고 해서 쥐의 새끼를 먹이로 먹이긴 하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먹이면 되고요. 와, 사육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종류가 한 열몇 가지 있거든요. 우선 이 친구는 캔디케인이라는 친구고요. 짠. 오, 얘는 꽈리를 틀고 있었네요. 자, 일어나봐. 자, 얘도 있어요. 자, 생긴 거 보세요. 거뭇거뭇한데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쁘죠? 자, 핸들링 하는 것도 쉽고. 자, 다른 친구도 한 마리 핸들링 해볼게요. 짜잔. 굉장히 이쁘죠? 오늘 먹이 먹이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제가 나중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와와 나오고 난리 났어요. 우선은 이 친구들은요, 다 크면 1m가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사육 온도는 24도 전후, 28도 정도까지 맞춰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전기장판을 쓰는 게 좋고요. 자, 이 친구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알비노라는 개체인데, 거의 비슷해요. 짜잔. 자, 눈이 빨간 게 진짜 귀엽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개체가 있냐면, 아, 지금 종류 진짜 많아요. 보여드리는 것도 힘들겠다. 그냥 자줏빛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쁩니다. 지금 영상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한 마리 있죠. 두 마리예요. 오,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어요. 한 마리가. 자. 그냥 꺼내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둘게요. 짜잔. 얘는 어디 갔어? 야. 자, 여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지금, 자, 그러고요. 또 다른 개체들도 이렇게 많은데, 자,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노란 색깔 계열의 콘스네이크도 있습니다. 버터 모틀리라는 콘스네이크예요. 얘는 색깔이 진짜 버터 색깔이에요. 등에 줄무늬가 있네요. 스트라이프? 예,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있어요. 자, 신기하죠? 자, 지금 일부러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이쁜 개체가 있으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엠버라는 개체입니다. 자, 오, 얘도 이쁘다. 색깔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그 모프가 지금 10마크까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다 모내었습니다. 오늘 왔어요. 오늘 골든 더스트? 얘는 골든 더스트라고 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골든 더스트냐? 뭐야 버터 모틀리랑 비슷한데 우선 골든 더스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커지면서 발색이 조금씩 바뀌니까 뭐 거기서 티가 많이 나겠죠. 와, 이 점박이야. 와, 그리고 중요한 게 얘네는 지금 만지는 촉감이라 하죠?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거 보고 귀여워가지고 지금 만지게 돼요. 계속 좀 신기한 개체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비슷비슷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쁩니다. 자,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울트라멜 모틀리? 울트라멜 날름날름거려요. 자, 이거 보세요. 안 물죠? 그리고 독이 없습니다. 자, 사육용품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물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펜 베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아스펜 베딩은 우리 뱀들이 탈피를 하면서 지내는데, 이 탈피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세팅을 할게요. 여기 사육장에다가
아스펜 베딩을 깔아주고요.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물그릇을 넣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신처를 하나 둬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조그만 코코넛 은신처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마 뱀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할 거고요. 먹이는 핑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급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키우시면 되고요. 집안 온도가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반 정도에서 미니 장판을 깔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28도 전후로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알비노 모틀리를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오, 사육장이 굉장히 작아도 작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사육하시면 되고요. 뱀들은 만져도 이렇게 촉감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육 환경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